3월 5일 동정녀의 몸을 통해 오실 예수님. 이사야 7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늘 본문은 남유다가 아람 북이스라엘 연합군에 의해 공격받는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공격한 아람 북이스라엘 연합군의 멸망과 남유다의 구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예언을 주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당시 남유다가 연합군에 의해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는 것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즉, 당시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남유다가 구원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 사건을 알리는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은 당대의 구원 사건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로부터 700년 뒤에 동정녀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예언이기도 했습니다. 아하스와 남유다 백성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동정녀에게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람, 북이스라엘 연합군보다 더 강력하고 무서운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평범한 것이 아니라 가장 큰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단을 무서워하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동정녀의 몸을 통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시편으로 드리는 기도. 시편 62편 1절에서 2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을 바라봄은 나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심을 굳건히 믿어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소서. 아멘.